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청소하나요? 음식을 하는 주요 공간이다 보니까 기름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은 이좀 보이실 겁니다. 이 불에 비춰서 옆에서 보시면 기름기 보이시죠? 지금 기름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름기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위에도 좀 보겠습니다. 이 위에까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기름기가 보통 요 공간, 여기 어떻게 청소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메인 공간만 닦는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저는 이제 디그리죠. 항상 기름기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뿌려놓고, 자, 이렇게 약이 뿌려진 모습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약을 뿌려놨습니다. 뿌려놨으면은 이제 먼저 문을 살짝 이렇게 열고, 이 위에, 예, 항상 청소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사용하는 그 약품이 좀 좋은 약품입니다. 이렇게 나간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들었고, 여기도 들었기 때문에 약을 뿌려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깨끗이 나가는 거. 이렇게 밑에도 다 닦아주고, 항상 이런 데가 손잡이기 때문에 이런 데 닦아주고, 항상 여기도 자, 요 기름기 꺼버드 이제 크리스 방법입니다. 크리스 노하우입니다. 가장 깔끔하게 쉽게 닦는 방법은요, 이렇게 스퀴즈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퐁퐁을 묻힌 이제 퐁퐁 같은 거를 묻힌 이 스퀴즈를 아까 약은 뿌려놨었죠? 뿌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스퀴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에 가고. 한번 털고 또 다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는 이렇게 페이퍼 타월, 키친 타월 새 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른 걸레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누워서 요 겉에만 이렇게 닦고 여기도 마치 여기만 닦아서 해야 이쪽 부분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 유리 닦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키지를 이용해서 닦으면요, 이런 컵보드가 이것도 되게 쉽게 편리하게 깔끔하게 닦으시다라는 거.